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특히 가온칩스가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인데요. 이 지난해 실적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도 뭐 10%대 성장, 매출액과 순이익은 40%대 성장이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주 공시까지 나오게 되면서 556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이게 큰 규모네요. 128.49% 수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주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오늘장에 뭐 주인공인 양 26.5%의 강세가 매우 돋보였는데요. 재료도 참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의 정석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정석 투자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우리 시장 힘을 모으더니 이렇게 또 코스피가 올해의 시가 위에 올라서면서 오늘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에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2650 전후에서는 자동차, 금융 지주사, 매수 유동성이 반도체 중심주인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로 전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가 1.12%가 상승하면서 2649포인트 선입니다. 딱 2650선 바로 아래에서 끝났는데요. 오늘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경신 갭상승하면서 15만 원에 마감이 됐고요. 한미반도체 지난주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노려봤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가 2월 8일 그때 제가 전략을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 지수가 2600이면 우리가 2130에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저점이 작년도 재작년도 그 9월 달에 2200 2130에서 올라온 시장이거든요. 작년도 지수가 2180이 저점이었지만, 재작년은, 우리가 2130에서 지수가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00이 많이 걸려 있었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2500. 2022년도 7월 달도 2500. 9월 달, 12월 달도 2500. 2023년도 1월 달에서도 2500. 그죠?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여기도 2500. 그리고 11월 달, 이때 목표치 제시했을 때 2,500.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저점 기준으로 사야 되는 자리로 제시했던 게 2,500이었잖아요. 저점은 아니지만 분할매수 해야 되는 자리. 결국 2,500에 산 사람들이 또 결과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뭐가 와요? 호재가 찾아와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두면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찾아와요. 호재를 들고서. 이번에 뭐 AI 관련된, 샘 올트먼 관련된 호재 또 들고 왔더만. 그러니까,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중요한 것만 틀릴 줄만 알면, 내가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조금 옮겼다가, 잠깐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되게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뭐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략을 제시하면서 온 거고. 지난주 목요일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가 2600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13만 5,400원 이거 넘어가야 된다. 그죠? 이거 저희 70% 났습니다. 70%. 88,000원에 매수하는 사람들. 이번 구간에도 또 샀거든요. 그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 하이닉스 샀다고. 그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뭐할 거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선주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스타트를 끄는 게 누구다? 한미 반도체다.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그러면, 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상한가를 가서,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마감에 정석하면서 내용으로 보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시청자분들 복기가 다될 겁니다. 다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요새 정리 잘 해놓잖아요. 어떤 내용을 제가 써드렸냐면, 2600 이상에서는 반도체 중심주인 SK 하이닉스가 14만 5,400원을 넘어가면서 오늘 탄생한 한미 반도체가 섹터로 매수 유동성을 확산시키는지 주시하자. 그리고 앞으로 AI 관련 테마가 확장되어 소부장 기업들이 10에서 20% 급등세가 연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10에서 20% 급등한 주식들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주 제시에 오늘 그대로 나오죠.
HBSP 관련된 뭐 TSMC의 어떤 협력, 그죠? 그다음 뭐 카운칩스도 이야기 하시던데, 그다음 케이텍 이런 주식들이 지금 10에서 20%짜리 급등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신고가죠. 자, 돈이 이동되는 순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게 이 한미 반도체에서 이번에 누구로 이동이 된 거냐면 SP, 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된 거예요. 얼마의 자금에서 2,600에서 13조 내외 정도 시장에서는 요 정도만 시장이 허락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돈이 더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시장을 키우든지, 앞으로 시장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3조 정도 되는데 나의 그냥 15조, 16조 전체 파일을 키우든지, 아니면 자금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동이 있어야 될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500에서 2,600은 이 시장을 이끈 건 누구였어요? 2,500에서 2,600은 자동차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PBR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과 지주사였고요. 그죠? 무슨 많은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동차 기아를 안 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나서 혼자 터졌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자동차 기아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그죠? 이런 주식들이 2,500에서 2,600까지 만든 거예요, 이번 시장을. 근데 지금 시장이 13주 정도 멈췄다. 근데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HBSP까지 이동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그럼 이게 삼성전자까지 가야지 팔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13조 내외라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금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수 보면 시가 고가 형태예요. 종가가 안 밀렸다고. 그죠?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요.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KB금융 쭉 빠져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잘 가다가 쭉 빠져요. 오늘 지수는 여러분 안 빠졌어요. 시가 위에 있지. 삼성생명이 아침에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위에서 정고점 부근에 있지. 그 얘기 뭐예요? 이 자금들이 누구한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이 된다. 전이 된다. 전이라는 거는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이라는 거는 이동한다는 얘기고, 전위는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한테 전위로 이야기하고 있죠. 전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위, 자금의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삼성생명이나 신한지주나 KB금융, 우리나라가 내수주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주가 DNA지. 이런 주식들이 밀리거나 현대차나 기아가 쉬는 흐름이 나왔을 때이 주식이 하이닉스의 신고가 뚫었고 한미반도체 뚫었었으면은 삼성전자까지 뚫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격대 기억하십니까? 7만 7, 8천. 거기가 진짜 승부예요. 거기서 슈팅을 더 확장시킬 건지 말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자금이 바이오한테도 꽤 이동이 됐습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가 80만 원대에서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80만 2천 원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80만 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그가 나오니까 이격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격 추세가 나오는 거냐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나오는 거죠. 자, 셀트리온은 가격을 거라. 얼마? 18만 5천 원. 요거는 램시마 SC에 대한 밸류를 우리가 인정하고 꼬리의 기준을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18만 5천 원 매수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레오켐 바이오까지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2600 전후로 해서 2500에서 2600까지는 자동차나 금융지수를 만들었는데, 2650 여기 전후로 해서는 전이, 이동, 자금의 이동, 자동차와 금융자의 이 매수 유동성이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삼성 반도체로 전이 되면 이 판을 더 키울 거야. 거기에 바이오 1등주도 포함시킬 거야. 라는 신호인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이번 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월장의 고점 2675.8포인트인데요. 그 고점 부근까지 오늘 임박한 그 시장에서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 설 연휴 전에 그 IT 쪽에 소부장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 언급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소부장도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까지 도전해 줄수 있을까요? 시장 어떤 움직임 보일지 내일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고맙습니다.